노래들을 만든 작곡가 용감한 형제. 손담비의 미쳤어, 토요일 밤에, 빅뱅의 마지막 인사,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등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을 만든 작곡가 용감한 형제. 히트곡 제조기라 불릴 만큼 많은 인기곡을 작곡하며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었지만 그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 앞에서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음성을 다 하시는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이 힘들었던 걸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지나고 지나고 빅뱅이라는 친구를 막 프로듀싱하고 하는데도 우울증이 오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방황 한때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성공한 작곡가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.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.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그 아픔을 기억하기에 외롭고 굶주린 이들을 찾아가 정성어린 나눔의 손길을 전합니다. 주님이 주신 탤런트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크리스천. 있던 그 제가 일하던 온담 곳에서 어떤 친구가 음악을 하나 틀어줬어요. 네. DJ하는 친구가. 네. 근데 그 음악을 듣고 갑자기 그냥 머리가 확 하얘지는 것처럼 예. 나도 이걸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